이게 막 신제품에서 최신 유행하는 머리다. 그럼 재훈씨 갖다 줘봐라. 응? 여보 이게 뭐야? 화장한다. 야 이 새끼야, 시원하다 이 새끼야. 사람 나왔습니다. 어,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선박 기술 배워가 20년 동안 쌤바지 배 탔는데도 아, 나 기억이 힘들다. 그럼 니도 매한가지 아니라. 아니 근데 이런 쌤바지 살았는데 지금 네 인생 남은 거 뭐 있노? 아빠도 전세차 병신 새끼야. 우리 이제 살다가 진짜 좆된다니까. 좆바지 살다가 그냥 잊인다. 이 새끼가 오늘 이상하게 민박 가네. 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오늘? 그러니까 이 주디로트가 하는 요 허머 요 99%가 다 칠레사인가 이제. 그것도 국내사라 다 속화가 팔아먹고 이 허머를 외국에서 공짜로 가와가 한국에 팔면 어째 되겠냐 이거지. 홍어를 안 먹고 싹 날아다 버린 나라가 있다니까. 네 수리남이라고 들어봤나? 수리남? 요 발이 어 중계장 요 이빨바지를 할배한테 물어봐서 그러니까 이 헐값에 까가라는 거. 너 그거 진짜야? 아니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먹어봐야 하나. 안돼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. 지금 하는 가게 다 접고 그 먼 나라를 가.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자. 바뀌세요. 상당히 잘하셨습니다. 야, 이 생선 냄새냐? 돈 냄새지? 왜 교회 대단만 빼먹어? 지난 주일에 안 왔어? 교회 꼭 간단 조건으로 수리남 보내준 거잖아. 재현 씨가 교회 다는 조건으로 결혼했지. 아, 씨발, 네 협상도 안 통하고. 짜증나. 될 때까지는 네 협상이야. 자기 사업에 근실한 자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. 얼굴들이 아, 혹시 사업에 역경이 크신 상황이십니까? 신뢰가 안 된다면 어떤 사연인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? 갑자기 중국놈들이 바다랑 저거 관리한다고 돈을 내라 하더라고요. 저희가 따로 보비를 바치고 있는 군인들은 어, 저거는 육지만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거 말씀드려요. 괜한 말씀드려 죄송한데 혹시 그 중국 사람 첸진이라는 중국 개인 만 된다면 사람 목숨까지 우습게 하는 사탄 같은 놈입니다. 쉽진 않겠지만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. 이 또한 주님의 계획이십니까?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서라는 명령을 내리시나 봅니다. 차이나타운에 구역 예배 좀 가야겠습니다. 우상 숭배인데. Hey pastor, why are you in my restaurant?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랑은 말 섞기가 싫으네요. 말씀만 하시오. 즉각 전달하겠습니다. 여기 강인구 형제는 이 땅의 공물을 잡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이니. 지하已经分配好各自管辖的地盘.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개새끼야. 평화롭게 해결하고. 우리도 좀 쉬자. 어찌될 건 잘 됐네요. 야, 목사님 장난해놨나? 정치인들 대통령이랑도 존나 친하고 그리고 요 한인들 말로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나올 수 있다. 그럼 이번에 우리 수리남 사또한테 조공을 좀 바쳐보자. 지난주에 제주시한테 인사 준 거 있지? 와이프가 하루 동안 두 대나 좀 보내준 거. 이번 기회에 직접 인사를 드려야지. 이번도 아까 나는 인사도 다 쳐먹고 둘째든 셋째든 다 쳐놔. 반응이 와 갖다 드려. 예 사장님. 그라이. 예 선장님. 그 강단장 공무에서 코카인이 나왔어. 아이 코카인이요? 사체 내대로 조사받다가 인재풀이라고만 내면은 마약실을 나는겨. 무슨 말씀이세요? 아 선장님 지금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. 후모에서 코카인이 나왔다고요? 에 뭔 소리고? 코카인이 나왔다고 후모에서? 아르바이트 네덜란드 서바이가 대통령이랑 친하니까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? 그 우리 관할하는 관리소 가서. 어, 그럼 너 홍어랑 인삼 좀 보내드렸어? 인삼?
새끼야. 네, 어쩐 일이십니까? 아, 정말 죄송한데요. 제가 난처한 일을 당해가지고요.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전화드렸습니다.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세요.